자, 오늘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는 당일입니다. 짐을 챙겨야 되는데 주섬주섬 며칠 좀 어제지 뭐 며칠이 아니지 어제 좀 싸고 나머지 짐을 좀 싸보려 합니다. 김수료한테 형 호텔 아니 너무 쌀쌀하니까 여벌에 후드티 같은 거를 좀 챙겨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좀 챙겨보려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가는 비행기 짐 쌌고 한국에서 먹는 마지막 음식으로 평양냉면을 선택하였습니다. 가면 평양냉면을 못 먹으니까 이거 먹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평양냉면 한국에서 일정 출발하기 전에 평양냉면 하나 때리고 집 앞에 이제 카니발이 왔어요. 숙모랑 함께 출발하게 됐고 짜잔. 우선 역시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여러분들. 공항 가가지고 또 소속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제. 오케이. 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짐을 싣고 보내야 되겠죠? 자, 비행기 타기 전에 라운지 와서 라면을 먹고 타겠습니다. 너무 배고파. 어쨌든 WSOP를 처음 가는 너희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건 기훈이가 진짜 위험해. 들뜬 마음이 또 토너먼트 한 지 얼마 안 되는지 이미 들떠있다고 지금 미들바인까지도 한 대잖아.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메인 이벤트 너무 그냥 버린다는 느낌이 거기서 실수 한번 해버리잖아요. 만불에서 그러면 그냥 나 왜 왔지? 이게 돼버리는 거야. 많이 들떴어 지금. 너무 흥분을 가라앉혀라 기훈아 너 지금. 그러니까 가면은 TV에서 보는 사람도 다 있다고 너무 흥분한 상태야 지금 기훈아. 좀 가라앉혀줬으면 좋겠어. 8시 반 정도에 타야겠다. 10시간 비행 중에 7시간은 잔 것 같아요. 1시간 밤 중에 2시간 영화 보고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왔습니다. 짜잔. 덥다 더워. 라스베가스 하늘에서 공중 6회전을 다시 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괜찮겠지. 됐어, 됐어. 자,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쫄보. 쫄보가 나왔어요. 네. 돈을 만불 이상 가져왔다고. 너 미국 처음 오는 거야? 네. 아, 미국 처음 와가지고. 아, 너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 잘생긴 사람만 나온단 말이야. 너무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우버를 타고 파리스 그 대회장에 있는 호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베가스 와서 우버를 타면 케이지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Yeah. What YouTuber? 저는 갑자기 유명 유튜버가 되었네요. 자, 파리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은 여기서 처음 자보네. 맨날 에어비앤비에서 자다가 체크해달라고 하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여기. 자,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방키를 받았습니다. 방번호가 777이네요 들어가서 일단 좀 짐을 풀고 좀 씻어야겠어요. 수염이 자라버렸어. 자, 여러분 지금 순식간에 제가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보시죠, 제가 장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거의 편의점 수준이에요, 편의점. 아, 이게 4주 동안 호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야 돼. 비빔면, 짜파게티, 라면 포트, 여기 뭐 햇반, 콜라, 음료. 자, 이걸로 이제 WSOP 4주 동안 버티기를 할 텐데 지금 이제 저녁 10시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작년에 만들었던 그 멤버십 카드를 쓸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내일 밀리네어 메이커 레지를 미리 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웨이팅 너무 줄이 길기 때문에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 보시죠. 자, WSOP 2023년 대회장 파리스 앞에 왔습니다. 자, 2023년 입니다. 자, 지금 WSOP 2023 디퍼 형이 방금 잘렸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요. 오늘 한 번 했어요? 두 번? 내일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는. 도전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레지하는 데입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사람이 없죠? 자, 이곳이 지금 파리스에 있는 대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파리스고 저쪽이 홀스즈
호텔 두 개에서 네 개가 있는데 밀레니엄 메이커 지금 오늘 데이 1 11레벨이네요 4574 엔트리가 나왔네 자 어쨌든 이쪽에서 이제 대회를 하면 또 되고 어때? 좀 소감 어때요? 공장에? 해볼 만한? 다 어디 있는 건지? 어? 블러프 앤 캐치의 예찬이 님께서 계시네요 우리 또 블러프 앤 캐치 아시죠? 한국의 포커 뉴스를 책임지고 있는 이번에 멀리 왔어요 돈 좀 썼어요 여기서 그죠? 우리 힘이 없어? 피곤한 시간이요 아 피곤한 시간 저제도 WSOP 사용법은 우리 크 팀장이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 왔으니까 뭐부터 하면 돼요? 아, 한국 사람이 왔어 WSOP 왔어 형님 드리버들면 뭐부터 해야 돼? 시저스 플레이어스 카드 아 시저스 플레이어스 카드를 먼저 만들고 바인을 해야 돼 아 바인을 해야 되는 거 아 근데 바인 할 때 제일 좋은 방법 레지한테 줄이 너무 상당히 많은데 제일 좋은 건 어떤 방법이에요? 전날 레지랑 요즘에는 저거 온라인으로 디파짓 해놓고 그걸로 레지하는 거 그러면 그 브라보 포커에 돈을 넣어놓고 저 카드기로 저거. 거기서 레지를 하고 여기서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아 그래요? 이 기계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도 줄이 길어가지고 요즘에는 이게 최고예요 근데 뽑아도 또 줄 서야 되잖아 그죠? 칩 받으려고 칩줄은 피할 수 없죠 그지? 아, 1레벨 레지가 정답이네 가장 줄을 안 서는 거죠? 밤에 전날 밤에 해놓고 아침 녹인다면서 이제 다 나 일찍 와요 녹이는 것도 규칙이 있는데 네, 정확히 몰라요 아니, 그거 진짜 알아내기 힘들어요 블러프 캐치에서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DG 직원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그럼 그 카드는 어디서 만드는지 아시나요? 카드는 그 여기 나가서 바로 가보시죠 여러분 가야 돼요? 자 근데 이런 거 한번 세워줘 이런 거 한번 세워줘야 돼 여기서 만드는데 어디 갔어? 아. 닫은 것 같은데? 아. 9시까지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대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WSOP 오셔서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